이 한편 6일에 이어 7일에도 이어진 프리홀더 공개 토론회장에는 한인 방청객들이 자리를 함께해 한국어 서비스 확대와 한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 노인들을 위한 복지 향상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버겐카운티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호소했습니다. 김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커뮤니티 내 한국어 서비스에 대한 소홀함과 선거 때만 비춰지고 있는 노인복지 양상, 그리고 높은 세금으로 인해 한인 소상인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거나 문을 닫아야만 하는 실정에 대한 해결 방안 등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은 날카로웠습니다. We look forward to a wonderful session and interacting with our freeholder candidates. Bergen County Freeholder 이 캔디데이 디베이트를 보면서 한인 사회가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또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불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일에 이어 7일에도 영어가 서툰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 동시 통역이 제공됐습니다. 프리홀더의 직책은 버겐카운티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세금 사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토론회장에 참석한 한인들은 양당 후보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MKTV와 KNN에서 주최하고 포트리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이 정치 토론은 정말로 우리 한인 사회의 중요한 기획, 획기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좀 더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미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의 중요성을 보이고 한국 사람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점점 늘어나는 한인 사회에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인 사회의 그 정치력이 많이 신장될 것 같은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 2일 치러지는 전국 일반 선거를 앞두고 한인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6일과 7일 양일간 진행된 버겐카운티 선출직 후보 공개 토론회는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에게 한인 사회의 숨은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후 새롭게 개편될 버겐카운티 행정부에 대해서도 한인 사회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다짐을 받아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정치 사회에 어떤 정치인이 나온다는 게 되게 큰 의미인 것 같고요. 이제 또 많이 한국 사람 중에서 많이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요즘에 정치가 바탕이 되고 경제가 이제 중심으로 서는 세상인데 그런 정치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미국 정치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와봤고 그리고 저도 힐러리를 능가하는 그런 정치가가 되고 싶어서 이제 진짜 관심이 있는 차원에서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뉴저지 포트리아니네와 한인 유권자 센터는 이번 합동 토론회의 여세를 몰아 오는 11월에 치러질 일반 선거에서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해 후보들의 승패에 큰 영향력을 미쳐야 앞으로 한인 사회의 권익과 정치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1월 2일 선거에 보다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MK 뉴스 김영석입니다.